서연아. 지금 나는 완전 정상이야. 책 읽어내는 거, 원고 수정 작업, 미팅, 기획 회의, 아이디어 제출. 아무 문제 없어. 누구도 아무것도 몰라. 그래. 그러니까 진단 다시 받고. 강요하지 마. 지금 이대로 난 아니다 우기면 쓸게 나도. 재검 받고 똑같은 소리 듣고 나면 더 의욕 떨어져 그냥 주저앉아 맥놓아버릴 거야. 당분간 내가 큰 사고 치기 전엔 누구도 모르길 바랬어. 자존심 너무 아프다.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루해야 하는 거니? 오빠, 나 좀 집에 데려다 줘.